자, 여기는 또 라오스의 유원지입니다. 이렇게 원두막에서 술도 마시고, 여름에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원두막에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원두막 하나씩 해서 음료수도 시켜 먹고, 술도 마시고, 또 술들 취하시면 또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, 뭐 인생 뭐 있습니까 하고. 저기는 잠을 잘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. 저기 뒤는 끝에는 뭐 완전 집처럼 해놨네요. 여기랑 또 틀리게 뭐 또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도 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찾는 애인들과도 오지만은 그런 이제 유원지입니다. 이제 성냥을 안 팔고 복권을 파는 아가씨입니다. 사바이디 파사카올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복권 팔러 오셨어요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복권은? 아, 이거 하나 사면 여기 번호에 다 당첨되면 이거 4억짜리야. 4억짜리? 네. 2천원에? 예. 네. 아, 2천원에 1등 되면 4천원? 4억짜리. 8억. 네. 와, 2천원에 8억이래요. 네, 8억. 8억. 무려. 야. 만약에 당첨되면 복권 팔러 오셨어요. 또 이렇게 주문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. 우리 이렇게 원두막에도 있지만은요, 이렇게 물고기들이 분수도 참 이렇게 있고요.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사람들 참 많죠. 참 여유로운 나라예요. 이 나라는요, 꼭 내가 여기서 꼭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음식 가만 한두 가지만 갖고 오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라오스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요. 여기 보시면은 두부조림이랑 뭐 이거 거시기랑 김밥이랑 오뎅이랑 거시기 저 뭐죠 저거 잡채랑 오이지랑 해가지고 이제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사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다 갖고 옵니다.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빙 보시는 거죠. 농 마이토 마이토. 여기 보시면은요, 여기 향수 팔러 왔어요. 근데 겁나게 비싸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켰어요. 시켜가지고 라오스 음식이랑 이렇게 섞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소화가 안 된다, 미스터 문이 소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세인업도 시켰습니다. 젊은 친구가 또 맛있게 먹고 여기 보면 다 있어요. 뭐 김밥, 잡채, 오뎅, 지금 이제 오이 소박이까지 두 개 사든지 뭐다 아무것도 못 쓰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저기 아리따운 소녀분들도 오셨고요.